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챙겨보는 것이 재무적인 상황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연금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 뭐 생각이 많아지죠. 그런데 연금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의견이 맞부딪칩니다. 두 의견 모두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고민이 깊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의견은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나중에 더 많이 받으라는 것이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92만 6천 원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한 83살 정도 되니까 이 나이까지 21년 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면 총 받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뭐 자세하게 묻지 마십시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서 지금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소비와 지출을 줄이고 근검 절약하며 일단 버티는 거죠. 한 자산운용사 은퇴 연구소장은 이젠 100세 시대를 넘어 운이 없으면 120세까지도 살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모아둔 자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당장이라도 활동을 줄여 비용을 통제하고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수단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월급이라고 부른 것은 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금 수령도 최대한 늦추라고 조언하는 거죠. 오래 살 거니까 말이죠. 그렇게 연기가 되면 지급가산율, 그러니까 이자가 연 7.2%씩 붙게 되거든요. 야,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연 7.2%라면 뭐 기막히게 훌륭한 거죠. 예를 들어 수령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그냥 단리로 그냥 계산만 해도 36%가 증가하는 것이고 복리로 계산해 보면 원래 수령액의 41.57%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 절반 가까이 늘어납니다. 어우,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고 이자로 불리고 있다가 일을 그만두게 돼서 연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될 때,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연금을 받게 되면 가정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실질적으로 불어난 수령액으로 인해 훨씬 그 좋다,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야, 일면 타당하고 설득력 있지 않아요? 지금 생활비가 충당되니까 그 돈은 묵혀뒀다가 더 많이 받는 거죠, 나중에.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이나 은퇴 전문가들이 능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거죠. 자, 이것을 첫 번째 의견이라고 하시자고요. 이에 정반대되는 두 번째 의견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받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고 우리의 수명이 운이 없으면 120세까지 살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한들 신체 기능이 떨어져 집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병실에 누워서 지낼 가능성이 높은데 100살이든 120살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는 이들의 논리는 이렇게 노쇠한 상태로 120세까지 살기 위해 활동력 좋고 정신이 맑을 때인 그 60, 70대에 오히려 활동을 줄여가며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는 커다란 의문을 던집니다. 연금을 하루빨리 받아서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놀러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사는 게 효용가치가 더 높은 거지 연금 미뤄뒀다가는 병원비로밖에 쓸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로 꼽는 논리의 근거는 아무리 100세 시대라는 구호를 높이 외쳐봐야 2020년 현재 우리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살 언저리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120세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 기간을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인 83살 정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거죠.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83살 언저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총은퇴 자금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우리가 같은 돈으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할 때 연금 받아 여유롭게 살자라는 뜻을 뭐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 쓰고 보자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은 없을 거라 믿겠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는 데 가장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간혹 은퇴 준비를 재정 마련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중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연금을 최대한 늦춰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이 궁금합니다. 하여간 우리 모두 윤택한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